안녕하세요. 가수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네, 우리는 무슨 뜨두둔 그런 얘기를 합시다. 알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이랑 뭐를 했냐면 수학, 영어, 힌디어를 했다. 다음번에는 좀더 많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여튼 기분이 좋았다. 재미있었다. 와, 제 동생이 쓴 일기를 잘 썼네요. 근데 동생아, 구체적으로 나중에 쓰렴. 오매콤. 많이 구체적으로 써야죠. 그렇게만 쓰면 이렇게 색상이 이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따만 그 구체적으로 쓰면 십자가 이렇게 땅 하고 그럼요. 꽃이 돼요. 옆 꽃에게 하지만 이만큼만. 이렇게 채워주면 말아줘요. 동생, 오늘 선생님이 왔다. 오늘은 선생님이 공부를 했어. 영어, 수학, 공부를 뭐. 아주 재밌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재밌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과 놀았다. 아닌데? 아닌데? 말은 많이 다 들었어요. 알죠? 이제 그림 설명. 저기요, 저도 좀, 좀. 그려줘야죠. 하고 선생님은 여자예요.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난 여기 있어. 왜 주인공 같지? 아, 왜 그래요? 이게 저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쭈꾸미인가요? 아니, 기다려요. 아, 저 할래요, 저. 네? 그게 뭐야? 헐, 완전 죽음. 이거 진짜가요? 봐봐요. 연수가 이만하대요. 아니, 이건 누나예요. 됐어요. 저 아니에요. 사양할게요.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건 누나. 제 머리카락이요. 이 정도로 길나요? 헐, 라푼젤보다 더 길게 만들겠대요. 헐, 머리카락이 하늘을 날아. 좋아요. 머리카락이 봐봐요. 하늘을 날아. 내 하늘이 나는 머리카락이다. 누나가 머리카락을 길어지게 만들었고, 누나가 이렇게 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날게 했어요. 맞아요. 참 맛을 알수 있어요. 봐봐요. 아주 맛을 알려줄게요. 지금 연수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네. 이쪽 손이 더 큽니다. 근데 바뀔 거예요. 저도 할수 있어요. 그죠? 해봐요, 빨리. 뭐야? 제 동생은 아직 맛술을 잘 제가 못해요. 말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제가. 거냐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고 그냥 말해야 돼요. 쉬우니까 표정이 잘해야죠. 이렇게 해줘. 그다음에 엄청나게 잽싸게 이렇게 바꿔요. 저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 이봐요. 조금 옆으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두 손가락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하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이때 이렇게 바꾸고 다시 이렇게. 아주 잽싸게.
밥을 잘해야 돼, 밥. 밥이 뭐예요? 밥이. 몰라요? 밥? 아. 죄송해요. 봐봐요, 팝이 뭔지 알려줄게요. 팝은 마술에서 하는 건데, 이거 뭐 붙인 거예요. 뭐 떼고, 이런 거죠, 그치? 점점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팝이 되어 있잖아요. 팝. 마술에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도, 이것도 팝.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팝이에요. 그래요? 그건 몰랐대요. 네, 우선 빨리 설명해줘요. 하여튼 전혀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연수는 꽃미남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특히 이 그림에서 연주가 꽃미남이라는 것을 이해가 안 갑니다. 봐봐요. 이거 봐봐요. 꽃 어떻게 하죠? 네? 꽃 됐어요. 안 알려줘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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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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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연수 멋쟁이 꽃미남이라면서요. 멋쟁이랑 꽃미남인 거 같은 있잖아요. 꽃을 못 쓰겠어서 멋쟁이를 바꾼 거죠? 귀여운. 허구 너가 내가 졌다. 근데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라푼젤이에요. 아니에요. 제 동생이 어질러 놓은 걸 보인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예쁜데요. 저기 뭐라고 했어요. 자르차 칭찬 공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네. 봐봐요, 제가 연주보다 예뻐요. 아니에요, 좀 더 못생겼어요. 연수, 이건 누나예요. 헐, 내가 안 꼈었다고? 아니요. 저 화해적인가요? 네, 하여튼 퀴즈를 내고 오겠습니다. 네, 모르니까 맞춰봐요. 그레이스 예쁜일까요? 안 예쁜일까요? 안 예쁜이! 예쁜이! 연수는 멋쟁일까요? 안 멋쟁일까요? 멋쟁이! 안 멋쟁이! 멋쟁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좀더 많이 할 네. 아, 그럼 하세요. 100개 내야 될거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자주 살려주세요. 일로 오세요. 하여튼 마지막 퀴즈 까지 하세요. 마지막 퀴즈 맞춰봐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1. 공부가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줘야죠. 아무나 다 공부 말고 다른 것도 다. 1. 2. 이거 적어요. 3. 이거 제가 첫 번째로 7개를 뽑은 건데 얘가 막 진짜 왜 나도 하면서 9. 10. 네. 맞춰봐요. 정답? 정답? X. 땡! 아니죠. 모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뭐 공부가 재밌었으면 더 다음번에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서 그래요. 그냥 하여튼 아, 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림이기를 해봤어요. 어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바이바이. 바이바이.